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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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니들이 통눈이 맛을 알아? 통으로 먹으면 더 맛있는 통큰 먹방 통째로 들어갑니다. 뭔가 자선생님이 오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음식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게요? 호박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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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호박국수 여러분 굉장히 좀 생소하시죠? 이 앞에 있는 이게 국수 호박인데 이 국수 호박으로 호박국수를 만들어요. 호박을 삶고 찬물에 담그면 이렇게 면이 나옵니다. 어머머. 아버지가 건강하게 농사지은 호박으로 딸이 맛있게 요리하는 이곳.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음식이 나갑니다. 야. 통! 진정한 통요리가 나왔습니다. 크, 호박을 넝쿨째 뚝 끊어와서 반을 쭉 잘라서 그냥 요리. 근데 이게 스파게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스파게티가 되는 건지. 와우, 이게 지금 파스타 면이 아니고 그 호박입니다. 호박 섬유질 그대로. 와, 호박을 통째로 넣어 구운 국수 호박 파스타. 토마토 소스와 고소한 치즈 그리고 고도란 소화도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호박이야? 이걸 누가 호박이라고 해요? 이게 그냥 이 벽면에서 지금 제가 그냥 긁어내고 있는데. 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 나와라 건강 호박면. 이 국수 호박이 이 식재료가 굉장히 재밌네요. 뭐든지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짜장면으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새콤달콤 양념 짠 먹는 요 비빔국수가 그렇게나 별미입니다. 에이스말인 건가요? 여러 말 안 하고 이 맛을 노래로 표현하겠습니다. 파란 풍선이 하늘을 날며. 자린이 나왔나요? 제 몸이 날아갈 것처럼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일반 무생채의 느낌도 나긴 나지만 뭔가 햇발이 냉채에 꼬도독꼬도독하는 아삭아삭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 굉장히 좋아.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 식도로 딱 넘어갈 때 뭔가 여기에 소름 싹 돋는 느낌 있잖아요. 아 이거 맛있다. 먹고 있는데 소름이 싹 돋아. 와 이거 빨리 다 먹고 싶다. 또 하나 먹고 싶다. 가볍다. 날라간다 먹방자 선생. 진짜 부담없이 승천하기 전 이건 먹고 가야지요. 시원한 육수에 푹 담근 국수 호박. 다음은 호박 냉면. 아우 시원해. 아우 깔끔해. 이렇게 맛있는데 살도 안 찐다니. 그냥 저 국수 호박과 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시원합니다. 온몸이 시원해지는. 아 진짜 맛있다. 뭔가 해지는 박하향이나 그런 민트향처럼 내 몸이 그냥 해지는 그런 시원함. 그리고 이 국물도 굉장히 깔끔하니 감칠맛도 싹 돌고 국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 108로리 안 먹은 거. 우와. 넝쿨채 이상해. 내 사랑. 이거는 가야겠는데요. 진짜 부담 없이 딱 먹을 수 있어요. 국수 호박이 상상도 못할 식재료였다면 이곳 음식은 상상도 못할 비주얼입니다. 이건 뭐예요? 통요리 편 두 번째 맛집 통문어 먹으러 왔어요. 8개 다리. 이곳은 통문어 튀김과 뭐 칼국수, 라면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처음 나온 음식은 보십시오. 앞에 주인공 통문어가 이렇게 턱하니 있고 새우, 그리고 깻잎, 그리고 제주도 고구마 등등 각종 튀김이 올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뽀송뽀송 바삭바삭하게 색감도 굉장히 이렇게 하얗게 눈에린 것처럼. 아, 저 잠깐 저번 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눈 오발 8개 변신.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어를. 와 통문어. 통으로 다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머리도 있네요. 아이고 머리까지. 야, 진짜 맛있겠다. 제대로 진짜 정말 이게 한 마리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퍽. 오.
이런 맛이지. 와우! 이야. 함성이 터져 나오는 느낌입니다. 와, 이거 봐. 아, 오, 예. 인심 기대하시는 게 느껴져. 와우. 역시 돌무야. 돌무나. 아, 너무 맛있어. 굉장히 부드럽고. 아, 이거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질기다는 느낌 전혀 없어. 부들부들부들부들 그냥 쏙 칼이 넘어가. 오늘 통특집이니까 통으로 뜯어먹어야지. 2020 블록버스터 서스펜스 먹방. 문어를 먹는 허디 퀴즈. 어머머머. 다 드신 것 같아요. 문어가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 알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맨날 문어만 해먹잖아요. 예? 아니, 문어가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접신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깨랑깨랑, 깨랑깨랑, 빵상, 깨랑깨랑, 문어 나와라, 문어. 내가 문어가 된 느낌. 문어가 됐어요. 와, 몸이 너무 유연해지네. 해산물은 많고 콩은 길다. 새우라든지 게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와. 문어에서 나오는 육수, 특별히 간을 안 해도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간수로 인해서 너무 맛있어지잖아요. 동계 먹방 올림픽 자영국 선수 어침없이 먹습니다. 이 기세론 금메달인데요. 그런데 과부하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좌 선생 먹다 지쳤습니다. 와,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칼국수를 넣어라. 칼국수, 내 소임을 다해라. 문어는 칼국수로 먹어야 제맛. 후루짭짭 후루짭짭 맛 좋은 문어. 문어 문어 칼국수. 노랫소리에 흥겹게 익으면 다 먹어주겠어. 와, 갓국수. 오늘 오랜만에 인정? 제대로 먹방 보네요. 약간 넉다운 된다고 했지 않나요? 끝. 신선한 돌문어는 통으로 먹어요. 제발. 통 큰 그대 내게로 오라. 울어 그대. 통요리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왜 통이냐? 우럭을 통으로 튀겼기 때문에. 와, 먹기 좋게 손질한 우럭 튀김 양념에 버무려 주세요. 사장님께서 이 머리도 아가미랑 잘 다듬었기 때문에 아가미 부분 뭐 머리 할 거 없이 다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아가미 부분입니다. 머리 옆에 아가미 부분. 이건 안 먹는 부분인데. 우와. 어머. 아, 소리 무엇? 그렁. 내가 생선을 먹으면서 그렁이라는 표현을 해봤나? 나도 모르게 그렁이가 그냥 나오네. 그렁. 그 다음에 살코기를 한번. 전혀 이거 생선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바삭바삭하고 촉촉하기도 하고. 바다 내용 물씬 먹으면 다시마 위로 쳐. 장가시 하나 버릴 것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우럭우럭. 이 바삭바삭한 소리가 마이크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구수한 맛이 잘 돌면서 조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양념이 진정한 밥도둑이네요. 막 탄수화물을 불러드립니다. 탕 먹다가 달달한 된장찌개. 어머머머. 이 된장찌개 맛이 이래요. 와, 이야, 와, 얼큰하고 구수한 게 그냥. 아니, 오늘 굉장히 라스트 좋으셨다. 소면 같아요. 함께 가자. 돌멩이 and 소면. No, no, no. 소면엔 우럭. 예. 소면엔 우럭. 아, 한 점의 우럭까지 한 방울의 양념까지 다 품어버리리라. 새로운 음식 탄생. 이거 먹으러 가야 되겠네.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먹으러 가야겠어. 우럭국수 탄생이네. 우럭국수. 내 생에 처음 맛본 우럭 정식. 통으로 잘 먹었습니다. 통 크니까 왕 맛있는 통 요리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엄마, 한 번 먹을 때 이렇게 통 크게 먹어줘야지 않겠나?